아니, 저기, 억지로 그럴 거 없다, 너. 억지로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이에요, 아버님. 아니, 네 생각이니 의논을 한 거니? 당연히 의논했죠.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집을 구해서 좋고, 또 아버님, 어머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사실 수 있는 거고요. 후회하지 않겠냐? 2년 후에 땅이 안 팔릴 수도 있을 텐데. 대신에 나중에 그땅 파실 때 저희한테 파시면 되잖아요. 너희한테? 예, 그 땅에 저희가 집 지면 될것 같아서요. 양지 바르고 언덕이어서 전망도 좋고요. 아니, 그 땅값이 얘네 전셋값보다 비싸지 않아요? 아, 그때 가서 뭐 싸게 주면 되지 뭐. 감사합니다. 2년 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작할 거예요. 크게 말고요, 작게요, 돈만큼만요. 그렇게 해서 차차 넓혀가려고요. 그러다가 보라 나중에 시집 가면 그 방은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같이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못 박는 거니 너?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아이. 아이고, 웃음이 나오냐, 너? 아, 그럼 뭐 울어? 참나, 아이고. 예, 저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의 대안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론은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러 온거 아닌가? 나한테 그럴 필요까지는 없네. 아닙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집사람이 저 힘들어할 때 방패막이가 못해줘서. 알고는 있나? 아, 예, 그러면요. 각서 쓸수 있겠나? 당신은 어떻게 됐어? 아니야? 장인어른이 뭐래? 우리 보고 들어와서 살래. 진짜? 우리더러? 각서까지 쓰고 왔어. 뭐야? 무슨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 못 살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시면 장인어른이 우리 데리고 살 거래. 어? 2년 후에. 뭐야, 진짜. 근데 말이 그렇게 해, 사람 헷갈리게 해. 아니, 여자가 무슨 주먹을 이렇게 메워? 이상하게 생겼어. 잠재서, 잠재서. 잠재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아우. 그 소원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낸 사람 잡아야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요. 지연이 할아버지도 조심 좀 하셔야겠던데요. 아, 왜? 요새 재미가 좋으시다며? 직접 눈으로 본사나 이어서 나온 것 같으니까 놀리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본 사람? 본 사람이 누구야? 장바구니 드려. 대단 미용실 주인 여자 말이야.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그래. 아, 뭔안 좋은 소문? 아, 왜 생각해서 말해주니까 화를 내고 그래? 아, 그안 좋은 소문이 뭔지 말해보라니까. 미장원 주인하고 만나는 사이라고.